비동사의 과거형, 아이고야, 아쉽다. 정말 허접합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T. 이거 뭐 외우라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I 다음에 M이고, 과거형은 was고. 아, 이거 설명해야 되니, 이거? 아이고, 아니야, 나 설명 안 해. 그냥 통째로 이 박스는 T인데, 이게 무슨 T라고 할 만한 거는 아니잖아? 넘어가시고. 규칙동사의 과거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반적인 경우는 ED만 붙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E로 끝나는 경우에는 D만 붙이면 되네요. Decide, E로 끝나니까 D만 붙이면 되는구나. Leave, E로 끝나니까 D만 붙이면 되는구나. 자음 다, 그러니까 Y로 끊어. 자음 다음에 Y로 끝나는 경우. I로 바꾸네요. Studied는 studied라고 해서, 따라, 아, Y가 I로 바뀌고, 따라오라고 따라와, 이렇게. So, ED가 붙는구나. Y가 I로 바뀌고 ED가 붙는구나.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 그때는 그냥 ED만 붙는구나. 모음. O 끝난 다음에 Y니까.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씁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영어에 단모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발음 기호 표시를 하는 거 산정리 할 거야. 얘를 뭐라고 발음하는 거야, 솔비야? 그쵸. 아, 에, 이, 오, 우라고 하는 거. 얘는 유가 아니야. 발음 기호 안에, 이게 발음 기호 표시라고 했잖아, 네모가로가. 발음 기호 안에 있으면 유가 아니라 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가 단모음이에요. 이거 말고는 다 자음들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크게 이상한 거 아니란 말이야. 따라해보자. 아, 에, 이, 오, 우 해봐. 얘는 노래도 못하네. 해봐. 아, 에, 이, 따라해.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시작. 어, 애들이 엎드려 뻗친 다음에 할 건가? 왜 좀, 저게 안 돼? 이상한 애들이네. 따라해.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아, 왜 이래, 애들이? 따라해. 이야, 진짜 못하는구나. 뭐, 손뽑까지 쳐, 쟤는 왜 저래? 신나, 끝나, 나 무슨 어린이 소년 합창단 소속이냐? 아니 애들이 무슨 시청을 하고 있어 노래 따라 부르니까. 하지 마. 아 진짜 못해. 아니 얼굴이 그러면 노래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얼굴도 그렇고 노래도 못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이 험난한 세상을. 어? 정우야 어떻게 할 거야, 너? 노래도 못하고. 어? 잘하자, 정우야. 어, 그래, 그래.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이름전과 뒤에 강세가 오는 이름전. 아우, 이게 너무 규칙이 많고 또 변형이 많아서 과연 규칙이 뭘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예외들이 많아요, 이 언어가. 이 글자 체계가, 알파벳이, 영어가. 참고로 프랑스 말이나 독일어는 저렇지 않대요. 자, 보세요. O가 모음이 하나만 있단 말이야. 단모음이란 말이
단수란 말이에요, 모음이. 그러니까 모음이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옆에 피가, 자음이 하나만 있어요. 그 단자음이란 말이야. 단모음 다음에 단자음이 나온다는 얘기는 단모음, 그러니까 모음이 하나만 있는 거, 그 다음에 자음이 하나만 있는 거, 이렇게 나왔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은 자음을 하나 더 써주고, 똑같은 자음을 하나 더 써주고, 이디를 붙인다. 이 개념이잖아요. 팝트니, 뭐, 스탑트니, 프리퍼드니,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 또 예외가 있어요. 강세가 앞에 오는 이음절 동사는 동사 원형에 그냥 이디 붙인다는 거야. 이게 강세가 여기 온다는 얘기야. visit, offer, enter, 이렇게 되니까, 액센트가 앞에 오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IT,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인데, T 하나 더안 쓰고 그냥 ED 쓴대요.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인데, 액센트가 바로 앞에 있고,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이라도, 그래서 그냥 ED만 쓴대요. 아, 뭐 이런 규칙이 다 있어. 우리는 나오는 족적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모음 다섯 개 써봐. 그럼 이렇게 쓰고 발음격까지 쓰는 거야.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집에 가요 또 엄마 영어 선생님 이상해. 혼자 노래 불러. 막 그러지 말고. 아. 자, 규칙 변화 동사의 과거형 발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T나 D나 이드. 아까도 그랬잖아요. 스, 즈, 이즈 이렇게 됐잖아 아까 발음이. 그러니까 픽 따라해봐. 픽드가 아니야. 픽트, 립트. 라이트, 러시트, 레프트, 트의 트 발음이 T라고요. 발음 교환에 들어있잖아요. 이게는 크라이 트가 아니라고요. 크라이드 이렇게 되는 거죠. 드 발음이라고요. 이게 드 발음 아니야. 크라이드, 빌리브드, 혼자 하니까 되게 쪽팔리네. 풀드, 유즈드, 허리드. 얘들은 이드라고 발음된대요. 그러니까 봐봐라 저 위에 있는 것처럼 하면은 페인트트 안 돼요 페인트드 아니에요 뭐야 페인티드 해봐 페인티드 인바이티드 원티드인데 드 발음 잘안 들리잖아 원티드 플랜티드 니디드 니디드 그러지 마 되게 없어 보여 밑에 문제 풀어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풀어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불규칙 변화 동사 과거형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숙제가 4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